후반배 세계 여자 바둑 표양전 본선 19, 중국의 리허 5단과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4단입니다. 리허 5단, 어저께 우리나라의 오유진 9단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중반에 딱 승기를 잡은 이후로는 그 뒤로는 완승을 거뒀어요. 굉장히 힘이 좋았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일본의 마지막 희망 우에노 아사미 4단하고는 어떤 바둑을 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에노 아사미 4단 어쨌든 올해 센코어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회 우승을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허 5단도 예전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에노 아사미를 보고 뭐 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인데요. 초반에 이런 100이 평범한 정석을 선택하면서 약간 손해라서 흙이 약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더군다나 요 어깨지품에도 100이 이렇게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넘는 게 정수인데 실제는 이렇게 위로 밀고 올라오면서 돌이 갈라졌죠. 돌이 갈라져서 원래 흙이 좋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확 씌워서 공격하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민다든가 흙이 안 돋다고 둘 여유가 없어요. 이쪽이 점점 더 압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좋은데 일단 여기가 두텁다고 두고 여길 뒀어요. 그러면 백도 여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급소 자리입니다. 여기를 누가 두느냐가 초반의 포인트인데 서로 놓치고 있죠. 예, 우변에 여기 붙이는 수. 여기도 뭐두칸 붙임에 급소 자리니까 둘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흙이 여기까지 이렇게 선수를 잡은 다음에 요런 걸칠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크지만 중간에 어디 한 수라도 손을 빼서 여기를 씌워서 공격을 하면 백이 좀 깝깝합니다. 이 석점 어떡합니까? 이거 버리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리고 두겠어요? 살려야죠. 그럼 살리는 과정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흙이 단수쳤을 때도 백도 요쪽으로 두는 게 정수예요. 요 자리가 정수입니다. 한 칸의 차이지만 요쪽은 백이 좀 약간 약하다? 뭐좀 연결고리가 약간 약하다는 거죠. 실제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만 가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는다서 더 튼튼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더 공격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들여다본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칸더 가는 바람에 백도 조금 낮을 찬스가 생겼어요. 뭐냐? 확 받으면 요돌이 백의 강한도에 너무 가까이 온 것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받으면 백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밀고 올라올 때 요거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젖히는 건 항상 이렇게 뒤로 받아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젖히고 여기서 이제 이쪽, 이 넉점이 약하니까 여기를 젖히는 건데 요거 하나 젖혀놓고 끊으면 빠져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약간 불리해요. 거의 5대5에 가깝습니다. 승률이 뭐, 한 45%,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서 이렇게 피해 갔거든요? 피해 가니까, 흙이 여기를 젖히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요수 말고, 제가 금방, 이렇게 받는다. 이거는 사실 절의 의견이거든요? 카타고는 이쪽으로 반격하는 수도 있다. 이것도 실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격하라는 건데, 글쎄요, 카타고가 좀 너무 공격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쪽을 당하고 두면 과연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제 여기 두거든요. 그러면 백은 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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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돌 돌이 네 개로 찢어지는데 어떤 거 하나 물론 가볍게 보고 둘수 있는 돌들이 있긴 있지만 과연 이게 더 좋은지. 그냥 카타고와 절의가 의견이 갈리는 부분. 그냥 실전은 이건 아니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흙이 여기서 꽤 좋아질 수 있는 찬스인데 하나 젖히고 요걸 젖혔을 때 늘었죠. 이 늘은 수가 약간 완착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돌, 요 백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거 늘지 말고 여기를 밀어서 두면 이제는 끊기면 안 되거든요. 받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급소 한방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으면 여길 지켜요. 나올 때 여길 지키면 느는데 전체적으로 이 좌변의 흙 모양이 이백 모양 백도를 공격하면서 크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하고 이걸 민다든가 하면은 이 백이 심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끊기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백이 시작하자마자 아주 고전이에요. 흙이 한 5집 정도 유리합니다. 실전은
여길 두니까 백도 조금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찬스죠. 요거를 집어 놓는다든가 이걸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건지 좀 나오는 걸 보는 거고요. 아니면 요거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도 있는 건데 그쪽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나왔거든요. 여기는 흑두개 같이 2단 젖혀 나가야죠. 이거를 굳이 아낄 이유는 없는데 그걸 아끼고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도 다시 여기를 들여다 집던가 들여다본다든가 나올 찬스인데 요렇게 밀었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이쪽 끊기는 게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후퇴해야 되는데 교환이 큰 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흙이 이 아래쪽에서 요 백의 연결고리를 방해하는 게 강력해서 좋고요. 나올 때 여기 끊는 수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여기를 왜 끊죠? 그러니까 이거 끊는 거를 보고 중국 해설자가 저 수의 뜻은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프로기사가 도대체 왜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흙이 이렇게 두면 흙이 좋아요.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뚫는 거고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뚫고 딱 발전자 급소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끄는 거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백이냐 여기를 이렇게 밀어도 좀 이거 고립시킬 수 있고 실전을 젖혔는데 젖히는 수도 괜찮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아도 별거 없습니다. 이거 뭐 이거 하나 칠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치는 게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도 그냥 젖혀도 그냥 늘 판인데. 그래서 지금 끄는 수 때문에 백이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다고 백이 좋아진 건 아닌데 흑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밀고 나간 수가 이상한 수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있던가 이게 그냥 아예 속편하고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밧전자 째는 수도 괜찮고 미는 수도 좋습니다. 여기를 둘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요. 요한 점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뭐요 잡기 전에 요거 하나 했다 치고 그리고 잡아도 쾅 막아놓으면 이쪽이 이거 버리기 너무 커서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 놓으면 과연 얘가 살수 있나? 살다 보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흑돌이 연결되면 흙이 좋죠. 어떻게 변화돼도 흙이 약간은 좋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백이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밀어 나가면은 이 돌도 안정되고 이 돌도 안 끊기잖아요. 백돌이 안 끊깁니다. 그러면 백이 미세하지만 역전이에요. 백이 좋습니다. 근데 이수가 잘안 보이나요? 밧전자 연결하는 건데 너무 쉬워 보이는 자리를 안 두고 리어우단이 이렇게 두니까 좋아질 찬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 밀고 나가니까 두 점이 너무 아프게 잡히죠. 요 돌은 흑돌의 근거와 백돌의 근거를 동시에 관계하는 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늘었는데 여기서 흙이 요걸 뒀지만 이거는 빨리 둬야 돼요. 요 자리는 둬야 되는 건데 이걸 안 두고 또 그냥 여길 뒀죠. 그리고 흙, 백이 여길 뒀는데 백은 거꾸로 이 자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어 놓으면 요게 집이에요. 흙도 여기 약간의 완착이 있어서 따라갈 찬스가 계속 와요. 근데 이 리어가 여기서는 조금 어저께처럼 못 듭니다. 오유진 구단하고 둘때 굉장히 잘 듣더니 이런 거를 못 두고 좌변을 둬서 요걸 교환하고 흙이 이걸 자리를 찔러 가니까 백이 좀 아프죠. 요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일단은 받고 단수를 치는데 이렇게 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한방 얻어맞는 게 너무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요한점 따먹히는 걸 선수로 당하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요 위쪽을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를 따도 선수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따도 백이 이렇게 중앙으로 도망가고 여기를 이어도 이렇게 두면 살아요. 물론 이제 이건 이쪽으로 둘 테고 이렇게 따 이렇게 찌르는 거는 할수 있는데 이거 다섯 점이야. 뭐 버리고 둬도 되는 거니까 아, 따는 게 당장의 선수는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이 상변을 이었고 여기를 한칸 뛰어나오고 한칸 뛰었는데. 자, 요거 들여다본 거는 뭐 지나가는 길에 선수 활용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는 수는 조금 급해요. 이 백도를 공격하겠다고 한 건데 주려면 여기를 이쪽보다는 이 상변 쪽 백대만을 먼저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막는 거는 이거 뭐 껴붙인다든가 끊는다든가 이런 거 둬도 뭐 대책이 없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어서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을 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걸 따면 그때 이어들어 여기 한칸 띄워도 되고 공격당할 돌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백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인데 그래서 여길 두면은 요렇게 두고 여길 두면 이렇게 있고 사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둬서 우변이 다 흙의 천지가 되니까 물론 이제 이들이 그냥 죽어 있는 건 아니고 뒷맛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좀 흙이 편하겠죠. 이 우변의 모습이 당당하잖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늘고 그래서 백도 여기 두칸 뛰는데 요거는 한 칸만 뛰는 게 좋았습니다. 약점이 많이 남아서 한 칸만 뛰었으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요거는 흙의 실수를 응징을 하는 수였고 실전은 응징을 못했습니다. 약전이 계속 남아서 백이 조금씩 불리한 가운데 여기 밀고 여기 지켰잖아요. 요 지키면서 여기 위기는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점딸때 이렇게 날일자 간수. 이 날일자를 간수도 이게 좀 문제예요. 이수로는 여길 붙여서 이 흑대마도 좀 뭔가 있다. 좀덜 살았다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백대마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길 두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 여기를 또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들여다봐요. 그럼 이게 이제 도망가는데 이거 하나 선수하고 또 이쪽을 두면 받고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여기를 하나 끊어놓으면 결국은 흙은 요두점을 잡아도 아직 못 살아있고 또 백은 여기 잡을 수도 있고 또 젖혀 이으면 선수한 집이 나고 그래서 백대마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 돼서 좀 추격이 됩니다. 요거는 한한집 정도 오히려 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붙이면 지금은 오히려 백이 한집 가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 아까 나와서 찌른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좀 주춤거린 게좀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요 자리를 뒀으면 백이 역전할 수 있는 찬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찬스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실전은 그걸 안 두고 여기를 두니까 이 치받고 여기에서도 요 정도 두는 건데 이때는 사실은 이미 흙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여기 좋은 자리를 두고 나면 이제 와서 뒤늦게 여기 붙여도 연결하고 뭐 비슷하게 됐다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흙돌이 중앙으로 이렇게 돼서 백의 봉쇄로를 막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켜도 흙은 두 점을 먹으면서 여기 한 집만 더 있으면 사는 거고 백은 아직 여기 상변에 후수한 집밖에 없죠.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씌운다든가 해서 공격을 계속하면 흙이 조금이라도 아직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이 아까 좋을 찬스를 놓친 다음부터는 흙이 좋기는 좋은데 어느 정도 차이냐 하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건데 문제는 여길 들어가는 게 너무 심해요. 거길 들어가는 건 이쪽 젖히는 게 남아서 하나 지켜놓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받기가 너무 나쁩니다.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얘를 협공하는 척하면서 공격했는데 여전히 뒷맛이 나쁘죠. 그리고 나서 흙이 여기 씌우고 요거 붙여놓고 지켜서 이제 이돌 사는 모양. 근데 여기를 붙여서 사는 게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두니까 흙이 여기 건너붙입니다. 자, 날일자는 건너붙자라 격언대로 했으면 건너붙인 날일자는 끊지 말라 이런 격언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끊지 말고 백은 요런 데 둬서 얘를 좀더 보강하면서 흙돌도 이돌과 이돌을 좀 가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게 도요. 두면 우변은 살아있고요. 여길 뛰면 이렇게 두면 얘는 살았고 여기를 이으면 요돌이 잡히는 게 있지만 지금 백은 이게 살았으니까 요 작은 돌을 흙이 먹을 틈은 없죠. 요거 먹고 있으면 여기 막히면 어떡합니까 얘는. 그러니까 흙도 그렇게는 안 두고 한이 정도, 이 정도로 이쪽을 혹시 봉쇄당하면 안에서 사는 거 같은 걸 보면서 중앙을 좀 두텁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로도 흙이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 당하기 전에 백이 우변에서 뒀던 핵마들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걸로도 흙이 좋긴 좋은데 실전은 끊어주니까 바둑이 거의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를 끊고 나서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요거 하나 선수 요것도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그냥 중앙을 두는 게더 나아요. 어쨌든 먹여치고 이걸 따니까 여기를 늘었잖아요. 이걸 느는 순간에 백은 1곤마, 2곤마, 3곤마인데 다 덩치가 커서 어떤 돌도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 승률은 아직 좀 어려운 전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흑도한 80%, 백도한 20%. 승률이 좀 있긴 있는데 집 차이는 이미 한 일곱 어덟쯤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리 굉장히 불리해요. 좀 강력하게 버텨야 되는데 뜨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뛰어서 얘도 못 살았다. 어차피 난 연결하겠다로 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해서 이쪽으로 뛰니까 흙이 나와서 얘도 갇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이 돼 있긴 하지만 갇히는 꼴이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를 찔러서 여기를 두고 사는 걸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두면 흙이 귀를 살아야 되잖아요. 봉쇄가 됐으니까. 요걸 먼저 찌르고 사는 게 있어요. 요걸 막으면 나중에 이거 먹여쳐서 패하는 맛이 남았죠. 그리고 이제 빵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백이 그걸 막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손이 왔는데 지키고 나서 보니까 여기를 지킨 거는 실리를 챙기면서 요 흙돌에 여기 어디 들여다보고 건너붙이 이런 거를 노리겠다는 거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수도 심각한 실수입니다. 여기서 일단 이한 점은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꼬부러져서 그리고선 이쪽을 나오던가 이쪽을 나오던가 해야 되는 거죠. 실전은 여기 도니까 이제 흙이 돌파를 하면서 여기가 다 흙천지가 됐어요. 얘가 곰마 하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감한 실정입니다. 붙였는데 이렇게 두니까 200대마도 걸리고 200대마도 걸리고 백은 온 동네가 곰마 천지라서 수습이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끊기니까 이렇게 돼서 요 다섯 점은 얼추 잡은 모양이 됐는데 백이 이 다섯 점을 잡는 대가로 바친 돌이 이만큼의 100대마예요. 크기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몇 점이죠? 돌수로만 따져도 여섯, 열, 13점입니다. 13점하고 5점. 공배도 이쪽이 훨씬 더 많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이가 뭐 조금 나는 게 아니라 흙이 20집 이상. 이걸 안전한 수를 두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이겨갖고, 우에노와사미가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이기는데 이거 싫어하냐? 그러면서 자기 볼을 꼬집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얘만 살면은 이긴다 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어가, 그냥 못 살려줘 하고 패를 걸어가는데, 문제는 패감도 없어요. 이렇게 건너가니까, 이 귀에 백도 제대로 못 살아서, 패감으로 지부의 이득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30집 이상입니다. 이거 입구성 잡으러 갈, 그럴 패도 이기고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자충이 되기 때문에. 요 수에도 빠지는 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선수 다 해봐야 지금 흙은 이걸 잡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두는 겁니다. 결국은 요걸 두고 타니까 여기 막고 여기 있고 결국은 이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둔 거는 이 흙도 못산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한 집이 낫고요. 여기서부터 이 백대마를 괴롭혀 오니까 이렇게 하고 두니까 여기 한 집, 흙한 집, 백은 여기 집이었고 여기 한 집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를 둬도 이렇게 찝히면 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대만 살수 없고 여기다 막아서 요만큼을 잡은 건데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두니까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이 흑대마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흑대만 살고 이 백대만 죽었고 또요 귀의 흑대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집 차이가 한 40집 이상 납니다. 지금 이 좌상기는 여기다 둬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어요. 요거 둬도 요 자리가 집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고 이거 살아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백대만 다 죽었다. 이게 아무리 커도 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흑집이 백집이 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백이 해볼 수 있다는 건 요건데 이거 둘때 이런 식으로 젖혀두면 뭐 이렇게 둬도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거 하는 도중에 요거 톡톡 따내는 팻감을 써도 예를 들어 뭐 이런 걸둘때 이런 거 톡톡 따내는 팻감을 써도 백은 대책이 없어요. 여기 중간에 뭐 끊는 것도 있죠. 이쪽을 예를 들어 이걸 이 흙이 그냥 이렇게 끊어도 백이 대책이 별로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안 되는데 이만큼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잡은 거죠, 흙이. 백을. 그리고 백은 이 흙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전혀 잡을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 차이가 한 45집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면으로는 원래 덤주지 않았던 50집 넘게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리어우단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돌을 걷었는데,
우에노 하사미가 오늘은 자기의 바둑을 제대로 잘 두면서 자, 리허한테 거의 완승을 거둔 그런 멋진 한 판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리허 5단이 이기면서 내일 우리나라의 최정 구단이라고 됩니다. 최정 구단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자고 우에노 하사미도 일본의 마지막 주자라서 둘이 이긴 사람이 나머지 중국의 3명 루민취안, 저우홍이, 위징을 상대하게 됩니다. 최정 구단이 사실은 우에노 하사미한테는 2승 1패, 뭐 루민취안, 저우홍이, 위징한테는 다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에노 하사미한테가 제일 조금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한판 이기고 더 이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우에노 하사미만 이기면 기세상으로는 나머지 중국 기사들도 다 이기고 마치 올해 신진서 구단처럼 4연승으로 한국팀의 우승컵을 안겨줄 수 있는데 문제는 체력이죠. 예, 18, 19, 20, 21일 4일 연속 대국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최정 구단이 4일 연속 두는 그 체력적인 부담을 그 감수하고 다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심배의 수호신 신진서가 있다면 호반배의 수호신 최정이 탄생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최정 구단을 응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